눈썹이 눈을 찌르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 오신 환자분 중에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처음 대화의 시작은 이마 보톡스 맞고 싶어요 였죠. 이게 되게 간단한 시작이잖아요. 이마에 주름이 있으니까 이마 보톡스를 맞고 싶어요. 이마 보톡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정말 대화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자, 오늘의 드라마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예전에 이마 보톡스는 아무나 못 맞는다 뭐 이런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시면 좋아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눈썹으로 이마 근육으로 이렇게 눈을 뜨기 때문이에요. 왜 눈꺼풀로 깜빡깜빡 눈을 잘 뜨지 못하고 이마 근육이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눈이 점점 처져서 그렇죠.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처져도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처짐이 좀 적고, 저처럼 쌍꺼풀이 작거나 아예 혹꺼풀인 사람들은 눈이 처지는 게 좀 빨리 밖으로 드러나요. 저는 완전 혹꺼풀에 가까웠기 때문에 눈이 점점 처져서 31살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네, 이게 한 겁니다. 제가 31살에 쌍꺼풀 수술을 할 줄 알았으면 저는 21살에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10년은 더 써먹었을 텐데. 자, 오늘 오신 환자분도 쌍꺼풀이 거의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마 보톡스를 맞고 싶다. 그러면은 이마에 도움을 못 받으면 눈이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처지고 눈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맞아요, 전에 눈이 무거웠어요. 근본적으로는 처진 눈이 문제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복쌍꺼풀로라도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3-4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완전 정색을 따가시면서, 그럼 저만의 개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뭐 그렇게 따지면 막 그렇긴 그런데요. 아, 속쌍꺼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개성도 많이 사라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속마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별거 아닌 이마주름 이만큼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보톡스만 간단하게 맞으러 온 건데 아니 무슨 수술을 권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제가 나중에 무쌍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쌍부심에 대한 제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겪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때를 위해서 뭐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그때에서는 이제 제 얘기를 꺼냅니다. 저도 사실은 속쌍꺼풀로 쌍꺼풀을 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아니 눈을 왜 이렇게 했어? 좀 이쁘게 하지. 아, 근데 본판도 한계가 있고 또한 제가 한 지가 한 10년 돼가지고 많이 써먹었어요. 점점 처지는 중이에요. 저도 제 말 뜻은 어때요? 제 눈 예쁘죠? 이런 뜻이 아니고, 쌍꺼풀을 해도 겉으로 무조건 보이는 겉상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개성 잃지 않는 선에서 처진 것만 말아 넣으면 불편함이 좀 적고 눈썹으로도 안 들고 표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이마 주름에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배우 신민아님이나 김효진님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속쌍으로 약하게 쌍꺼풀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수술을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높이가 그냥 그 정도쯤 됐었겠죠. 자, 다시 원래 그분 얘기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제 얘기를 했죠. 저도 무쌍이라서 20대 초부터 이마에 주름이 있었다. 20대 후반, 30대 초부터는 제가 이마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시 이마 근육이 못 뜨니까 눈썹이 내려오고, 눈썹이 내려오니까 눈꺼풀이 처지고, 눈꺼풀이 처지니까 눈꺼풀 밑에 있는 속눈썹이 눈꺼풀이 누르니까 촥 아래로 처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깜빡깜빡깜빡 하니까 하루에도 이제 몇만 번 깜빡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꺼풀을. 그러니까 눈 아래 안구에 있는 가장 바깥쪽 각막을 박박박박박 긁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막에 상처가 촥 났던 거죠. 그래서 눈앞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앞이 뿌옇게요. 마치 안경을 안 닦은 것처럼. 그래서 안과를 갔죠. 왜 눈이 뿌얘질까? 눈이 뭐 병 걸렸나? 이렇게 갔는데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각막도 인체의 조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했죠. 다시 그 스크래치 난 게 복구가 됐어요. 그때 시야도 좋아지고 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사실 수술을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분께서 마음을 여시고, 아이고 안 그래도 제가 속눈썹이 자꾸 내려와서 속눈썹에 숙여진 거를 바짝 이렇게 들고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시야가 흐릿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통한 거죠. 같은 무쌍인으로서 조만간 쌍꺼풀 수술할 때가 되셨구나 라고 납득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대화 드라마가 됐죠? 간단한 질문이. 자, 이렇게 이마 보톡스는 시트콤같이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대화 드라마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의 결론, 이마 주름의 원인은 눈꺼풀 처짐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무쌍부심도 좋지만 속쌍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 개성도 잃지 않으면서 눈의 기능도 개선할 수가 있다. 이마 주름이 펴지는 건 덤이다. 일상 채널이 나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채널을 오픈했어요. 아직 영상 몇 개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봐주시면 좋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요. 아름닥터 검색해주세요. 안녕.